한 땅마다 스캔량이랑 여기가 스캔한 양이랑 맞는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 쉽지 않아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데. 네네. 네, 다 교육을 합니다. 신규 입차자분들은 처음 입차하면 시스템 같은 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 몇 분 정도 교육을 하셨었나요? 한 스무 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스물 몇 명? 스물 몇 명? 네, 지금 요분도 제가 동생했고 요분도 교육했고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분들은 다 제가 교육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배송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찾는데도 시간을 다 줄여야 됩니다. 저 팀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 네. 처음 봐서 되게 어색한데요? 네, 아닙니다. 항상 카메라 없는 곳에서도 네. 열심히 합니다. 그죠? 네. 저 한번 가르쳐줘 보실래요? 오늘 말고. 오늘 말고, 네. 가능합니다. 다음에 오면 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저 알려주셨던 분들이 대부분 되게 복장 터져 하거든요? 네. 제가 다음에 그럼 한번 배우러 올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신규 인원분들도 한 오늘 4일째, 5일째 같이 동승 진행 중인데 이제는 다 잘 하세요. 오늘 하루의 일의 강도는 이때 다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요 공지 하나를 여기에 넣냐, 여기에 넣냐, 여기에 넣냐 따라서 오늘 일의 강도가 달라지니까 오늘 내가 무난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면 이때 집중을 해야죠. 계속 중간중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문 열면 바로 앞에 있겠죠. 문 열면 바로 앞에 있겠죠. 우선 이해는 똑같지만 짐은 맨날 달라지니까. 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네. 누가 뭐라 안 했어요. 네, 항상 이렇게 합니다. 네. 처음에 이런 택배업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적응하기는 편한데 아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적응하기 힘드니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택배를 요 HR에서 처음 시작해봤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불편하고 몰랐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러면 오늘 지금 교육하시는데 네. 이 적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맞죠. 당연하죠. 어떤 걸 중점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오늘 받은 할당에 대해서 동선을 짤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파트를 갈 건데 아파트라도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동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파트도 동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 길이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요분은 야간으로 투입을 하실 거예요. 야간은 동 위치, 동 호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지도만으로도 아파트 1동이 어디 있구나, 2동이 어디 있구나 이거를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는 순서의 역순으로 적재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집원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원 같은 경우는 골목별로라든지 아니면 요 지역별로라든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요 지역을 세분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주소상의 공통점을 찾아서 세분화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적재를 해야죠.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죠. 배송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주거 형태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집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상가나 집이 아니라고? 네,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비닐하우스에 배송을 하는 적도 있나요? 네, 있죠. 거기 누가 사나요?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뭐 별장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그런 데도 시키신 분 많으세요. 저 다다음 주에 올 건데 이틀이면 그럼,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 혼자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네, 화내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욕하시면 안 되고? 네,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주말이라서 물량이 적은 편이에요. 오늘 큼진도 많이 없고 날씨도 좋고 너무 덥던데요? 아니요, 이 정도면 좋은 편이죠. 저희는 비만 안 오면 됩니다. 저희는 날이 더워도 되고요, 추워도 되고 비만 안 오면 됩니다. 비만 안 오면. 근데 이 김해에 계신 남자분들은 지금 뭐 팀장님도 그렇고 되게 네. 훈남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도 되게 네. 모자이크를 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되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되게 멋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남만 뽑는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희 네, 이사님이 비주얼을 보고 좀 뽑는 거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저희 영남권에는 김 이사님이 제일 잘생겼죠. 팀장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신가요? 너무 열정적으로 가셔가지고 좀 유쾌한 면도 계셔서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유쾌하다고요? 네. 그래요? 둘이 있으면 재밌으시죠. 그래요? 네. 그 지금 5일 정도 교육을 받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혼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은 김팀장님께서 너무 잘... 백팀장님인데? 가져주신 만큼 제가 그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팀장이 원래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네. 배송도 같이 하시나요? 그렇죠. 저 가르쳐 주실 때도 같이 해주시겠네요? 아니죠, 올리님은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모든 걸 배우려면 네, 혼자 해야 이틀 만에 되나요? 하려면 직접 해보셔야 되세요. 지범 같은 경우는 계단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런 데서 힘 빠지면 안 되니까 하차 안에서도 동선을 짜야 돼요. 요 안에서도. 아, 진짜로요? 네. 지금 올리님도 다음 주 같이 할 때 이 안에서도 동선 짤 연습할 거예요.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도 앞에 도트박스랑 부르마가 길을 막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송 가야 되는 건 요거 하나만 가면 되는데 그럼 여기 있어야죠. 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안에 있으면 화내실 거예요? 아, 화내요? 안 내신다면서요, 아까? 나중에 비 오고 덥고 그런데 이게 탑안에 완전 찜통인데 요거 하나 찾으라고 힘 빼면 괜히 기분 상하잖아요. 배송 가기 바쁜데.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적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날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할 만하신 것 같으세요? 좀 이렇게 몸이 힘들고 하실 네. 거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뭐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32살입니다. 탑차는 몰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탑차를 구비해가지고 계속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연습하고 계세요? 네. 그거 운전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 좀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 취미가 운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들어가는 높이를 계속 따지게 되더라고요. 수영님 그러면 네.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HR 그룹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 조금이나마 조금 이해가 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영상을 보고 조금 그런 게 있으셨어요? 네네. 아, 진짜요? 네. 아,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의 기사분들을 계속 봤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당연히 되죠. 아, 진짜요? 네. 뿌듯한데요? 네, 무조건 보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유튜브엔 되게 맨날 다 화기애애하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댓글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다.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 캠프 지금 며칠 나와보시니까? 저는 지금 김해 캠프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되게 다들 친해빈데도 불구하고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음료수도 건네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껴안아주기도 한다는 건가요? 포옹 해주시고 아, 포옹은 좀 오바 아닌가요? 살짝 챙겨주시더라고요.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인사도 걸어주시고 오늘 어떠셨냐 내일은 또 화이팅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영상 찍는다고 좋게 얘기해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진짜 진심입니다. 그 차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사님께서 이제 너무 비싼 거는 필요 없고 일단 초입 단계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라 라고 하셔서 한 700만 원대 주고 산 것 같아요. 몇 년식인가요? 14년식이요. 직접 알아보시고 사신 거죠? 네, 직접 SK인카 들어가서 이제 수원에 발품이 남아있어서 직접 가서 수원에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혹시 저희 HR에 연락하시기 전에 네. 다른 업체는 안 알아보셨었어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택배 이제를 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HR이 뜨더라고요. 검색했더니 아, 믿을만한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도 해보고 이제 인스타도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여기저기 네. 인터넷으로 아무래도 요새는 사기가 많다 보니까 아, 여기는 명백하다. 설마 이런데 사기를 치겠냐? 네, 깨끗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없으면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슈퍼트 두 개 써준 게 더 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수영님께 한마디 네. 해주시죠. 수영님 이제 수영을 한 5일 정도 같이 해서 횟수로 따지면 거의 10번째 같이 하셔서 이제 다 적응하셨어요. 크게 하시는데 문제도 없으실 거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잘 따라오고 있으신데 이대로만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더위만 좀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제 수영님 같은 경우는 야간으로 투입되실 거예요. 이제 야간 지번 같은 경우는 이런 지번이 아니라 주택가 지번이라서 문턱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턱 발 조심도 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배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힘내시고 무슨 일 있으면 야간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야간에도 만약에 헬프 하시면은 팀장님 자주 나갑니다. 아, 진짜요? 네, 자주 나가요.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인데요. 그 팀장님이 야간이든 언제든 네.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든 불러도 오케이라니까 언제든 부르세요.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럼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제가 들어온 만큼 초심 잃지 않고 팀장님이나 이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